묵등기로 이제 조상인데 바친다고 그 참내야. 저 배달 왔습니다. 내가 저기 안마시라고 안마기 내가 배달시켰어. 우와. 와, 의식하신 거 아니야? 아빠입니까? 와, 사장님이다. 훨씬 큰 선물이다. 아이고, 피자 먹어가지고 어디 놔둘 데도 없네. 놔둘 데 없대. 들어갔다. 안 들어가, 어떡해. 우리 냉면 하나 더 사고 싶어도 내둘 데 없어. 뒤로도. 뜯어가 이거 들어가면 뜯어가지고 들어가야 되겠구나. 이거 뭐고 저 보소가 있긴 누워가지고 뭐 저 두드린 그런 게 아니고. 맞아요, 그런 거예요. 최고의 이거 선물 아니에요? 이거 비싼데. 와. 뜯지 말고 다녀 가져가. 아, 아니, 집에 필요 없어. 어떻게? 아이고 그거 나 그거 뜯어놓고 사람이 쉴 데도 없는데. 얘 빼버리고 가죠 뭐 이것만. 그렇죠. 아이고 이게 무거워. 제대로인데요? 와, 굉장히 비싼 건데. 근데 야, 너무 크네요. 좋은 거다, 제대로네, 제대로. 저거 갖다 놓으니까 후포리 이발소 같기도 하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게 이제 발 놓고 이제 발도 이제 주물주물 가주는 거 하고 하는 거예요, 쌤. 그렇죠. 아이고, 자네네 집 갖다 놓지. 엄마 이자. 집도 좁고 갖다 놔도 있어서 답답하다. 좁고도 그지 그래요. 침대도 하나 열래도 방이 좁아서 안 넣는다고. 꽂히고 하면 비 오면 방에 다 들어와 눕는데. 작동 안 돼요? 어? 그럼 그렇지. 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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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네. 이거 저 설치하는데 진동이 안 돼요, 진동? 아, 쟤 조그만 거요. 네네. 네네네네. 기계체예요. 완전 일 못하고 기계체. 완전 기계체예요. 아니 설명서는 열심히 읽었을 거예요 아마. 아, 됐다. 된다. 아, 어머니 한번 앉아 보세요. 아이고 이제 드디어 설치가 됐다. 이거 왜 입이야 뭐야? 뭐야 이거를 어머니. 모든 게 어색해. 드디어 기술자가 이렇게 힘든데 그거 해내나. 그러니까. 자 이제 푹. 정말 19년 야. 동안 명절에 야. 정말 처가 한번 안 가시고 거의 20년 만에 처가에 가신 거잖아요. 쾌거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한 번. 저희가 봐도 진짜 뿌듯하네요. 네. 남성분 많이 변하셨어요. 네. 많이 변하셨어요. 아니 아까 네. 그 어머니께 돈 봉투 드리는 거 보고 최정임 씨가 그만 눈물을 쏟으셨어요. 그러니까. 직접 돈 봉투 드리는 거는 처음이에요. 네. 20년 만에? 예. 네. 그러니까 최정임 씨가 이렇게 왜 다들 웃으세요 근데? 아니 나는 안마 의자 저거 보니까 또 우리 엄마가 저거 이 프로 보시고 또 우리 사달릴까 봐. 그래서 웃는 거예요? 미리 괴로워서? 되게 좀 비쌀 건데. 그러니까 남세방님이 어느 정도 넣으셨대요? 글쎄 말이에요. 저희는 빚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많지는 않고. 아, 작불하시단 거예요. 많이 버는 분들이 많이 드려야죠, 뭐. 안마 의자 네. 진짜 감동한 게 엊그저께 우리 어머니 생신이면서 저희 집에 다 모였는데 안마 의자 얘기가 나왔어요. 근데 안마 의자를 사는 거 아니고 월부를 왜 이렇게 렌탈하는 거예요? 거의 렌트죠. 네. 네. 렌탈하는데 그게 뭐 얼마가 너무 비싸지 않냐 하면서 그 렌탈하는 가격 갖고 막 왈가왈부하는 저희 남편의 모습이 아 그래서 우신 거예요? 그래서? 아니 너무 비교돼서 떠올랐는데 진짜 남서방님한테 진짜 감동 먹었네요. 진짜 감동 먹었어요. 아 기쁜 선물. 예. 아 사실 보니까 전복, 문어, 골뱅이 아, 뭐 먹고 싶어. 하여튼 양쪽 그 장모님께서 이렇게 상떨이가 부러지도록 네, 사위를 네. 이렇게 차려주셨는데 그 유현상 씨는 장모님이 저렇게 그냥 한 살 딱 부러지게 이렇게 차려주시나요? 사실 저 장모님 음식을 못하세요, 장모님. 맛이 없어요. 맛이 없다. 어떻게 그렇게. 많이는 차려주세요. 이렇게 많이. 어디 있을 텐데 어느 때는 참 이렇게. 정성스럽게는 차려주시는데. 음식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. 거의 외식으로 해결해요.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, 음식을. 아니, 그러면. 정말. 어머니가 만드는 음식이 채윤이 씨는 잘 먹을 거 아니에요.
그러니까 유현상 씨 입에 안 맞는 거죠? 아니면 요리를 정말 못 하시는 거예요? 요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. 정말.